자, 봅시다.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와 최소 데이터 맞지? 자, 어차피 우리 그 지수로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수로고 배우고 함수 배우면서 그래프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웠잖아. 맞지? 그 사이에 우리도 최대 최소라는 걸 배웠어. 지수로고에서도 맞지?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것도 지금 우리는 뭘 배운다? 최대 최소라는 걸 배웁니다. 됐죠? 그래프 지났으니까. 자, 일단 삼각함수는요, 요령으로 보면 시간에 삼각함수가 다른, 그러니까 사인이 나왔으면 다 사인이야 돼. 하나가 사인으로 나왔어. 근데 다른 하나가 또 코사인이야. 그러면 계산을 못합니다. 왜냐?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더했다, 뺐다, 또는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한꺼번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인 코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제 두 종류의 삼각함수가 나왔다 하면 한 종류로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한 종류로 만들고 난 다음에 뭐 반복 형태가 나오면 치환을 해서 푸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전체 그래프가 형태가 여러 개 나왔으면 치환해서 절대값식으로 풀든지, 아니면 식이 딸랑 한 개로 나왔을 때는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밑에 부분 접어 올리면 되죠. 절대값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 말은 쉬운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고 2차식 꼴인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다 맞지? 2차식 꼴인 경우도 마찬가지. 얘를 이용하여 한 종류의 삼각함수라고 나오죠. 식이 두 개 있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한 종류의 삼각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은 치환입니다. 계속 똑같습니다. 삼각함수를 T로 치환하여 T에 대한 유리함수로 만들어라. 분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분모에도 나오고 분자에도 나올 때, 이럴 때 치환해서 유리함수로 만드는 건데,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 한번 볼게요. 일단 y는 2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던 거 있었어요. 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요것만 따로 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 항상 시초선은 x축 기준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가면 마이너스 90도 밑으로 가죠. 내가 y축이 기준이 되면 함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했어요. 얘는 뭘로 바뀝니다? 사인으로 바뀝니다. 맞죠? 자, 조금만 더 봅시다. 마이너스 90도 갔다가 다시 x만큼 들어 올려졌어. 그럼 얘가 지금 몇 사운면에 해당하는 거죠? 4사운면. 자, 코사인은 4사운면에서 무슨 부호를 가집니까? 플러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라는 놈은 사인 x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2sin x 마이너스 sin x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기 1입니다. 정리. 얘는 그냥 sin x 빼기 1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in x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치역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sin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러면 여기서 sin x에서 1을 뺀 요 놈은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 하면 최대값은 0이고 최대는 마이너스, 저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절대값이 나왔죠. 내가 조금 조금씩 나눠볼게요. 그래프 안 그립니다. sin x는요, 어차피 최대 최소만 부르니까 sin x라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옵니다. 맞죠? sin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요. sin x 빼기 1은 당연히 0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를 절대값 씌워버리면 sin 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절대값이라는 놈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지?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제 왜 그런지 이해됩니까? sin x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뭐 돼버렸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만큼 내려갔지.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려갔으니까.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로 바뀌는데 얘를 절대값이니까 뒤집어 올리면 지금 얘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맞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돼버린 거야? 0이죠. 최대는 얼마야? 2입니다.
자, 그래서 식은 요렇게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값 sin x-1의 값은 0하고 2 사이다. 자, 여기에서 뭐만 하면 돼요? sin x-1라는 거에 절대값이 2를 빼버리면요, 얘는 0, 얘는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필수예지 14번 문제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한 문자예요. 얘는 문자를 하나 줬고요, 얘도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준 문제죠. 맞지?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코사인과 사인이 따로 나왔다, 그럼 실제로 풀기는 좀 힘듭니다. 알겠어? 자, 5번 해볼게요. 5번에는 2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1 되어 있는데 형태 한번 봅시다. 자, 사인이랑 코사인이 한꺼번에 나와버렸어요. 맞니? 사인이랑 코사인이 한꺼번에 나와버렸다고. 맞지? 그러면 나는 뭐 하겠다?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를 더하면 뭐가 되니까? 1이 되기 때문에 사인 제곱 대신에 코사인에 대한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자, 얘는 1-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y는 내가 식 바꿨어요. y는 2에 1-코사인 제곱 x. 이해됩니까? 사인 제곱은 1-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때문에 이 대신에 1-코사인 제곱 붙였어요. 그 다음 플러스 4에 코사인 x 플러스 1입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얘 정리할게요. 분배 풀면 -2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4코사인 x, 그 다음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죠. 맞니? 자, 2차와 1차가 한꺼번에 나와버렸잖아. 맞지? 뭐 해야 돼요? 치환해야 되죠. 자, 쌤, 코사인 x를 내가 뭐라 치환하겠습니다?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항상 치환이란 말이 나오면 뭐도 신경 써라? 범위. 맞지? 그러면 코사인 x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값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거 뭘로 묶어내자? 마이너스 2로 묶어내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결론,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자, 그래프 그립시다. 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오나? 아니다. 잘못했죠? 함수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요때 요 t의 값이 얼마다? 1이다. 됐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언급한 범위는 있었어요.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범위는 요겁니다. 맞죠? 자, 이때 최대값은 나왔고 최소값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요거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그냥 뭐 나와요? 5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놈의 최대값은 얼마이고 5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뭐 까다롭게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알겠니? 그 다음 2번도 봅니다. 이번에는 분모에 나왔죠. 아까 문제 조건에서 나왔지만 분모에 나온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예요? 분수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 케이스로 만들어서 풀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수학과 파트에서 유리함수 배웠잖아, 맞지? 자, 똑같습니다. 단 분모 문자에 지금 뭐가 나왔어? 똑같은 함수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문제는 간단해진 겁니다. 내가 sin x를 뭐라 해버리자? t라고 해버리자. 그러면 y는 t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얘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죠. 왜? sin x라는 그 값,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의 형태의 그래프니까. 그러면 얘 뭘로 바꿔줘야 돼? 분리형 쪽 해야 되겠지. 그래도 그래프 그리기 쉽죠. 자, 분리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t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도 뭐한다? t 플러스 2. 이거 풀면 마이너스 4인데 원래가 플러스 5이기 때문에 나는 뭐 붙여주겠다? 9 붙여주겠다.
맞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t 플러스 2분의 9가 되고요. 요거 두 개 약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아, 이거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쉽죠? 자, 얘는요. 선생님, 그냥 정근선 할까요? 자, 정근선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 콤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 요게 지금 t가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리고 요게 지금 뭐 된다? y가 마이너스 2일 때지. 맞지? 그리고 이놈이 9라고 했으니까 양이잖아요, 양. 그러면 1, 3으로 그려줘야 되죠? 자, 1, 3으로 그립시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맞니?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언급했는 거는 아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여기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t가 언제일 때? 1일 때까지고 우리가 찾아야 될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됐니? t의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읍시다. t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7 나오나? 요건 7입니까? 그 다음에 t에 1 집어넣으면 이거 3이니까 3 빼기 2하면 얼마 나와요? 1. 따라서 최대는 얼마이고 7이고 최소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요렇게 됩니다.